자, 5번. 이제 24페이지 5번이야. 지우고. 자, EFA 길을 구하는 거죠. 근데 얘는 한 방에 구할 수 없고 이렇게 몇 개 좀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 각도랑 요 각도랑 같죠? 네. 억각으로 같고요. 요 각도랑 요 각도는 원래 접은 거였으니까 같아. 그러므로 EAC 삼각형 EAC는요,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지? 네. 근데 여기서 꼭지점에서 수선 열렸으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겠네요. 네. 이등변 선이. 그러므로 AF의 길이는 몇이다? 7.5. 네, 2분의 5, 15. 뭐 이렇게 네. 나오겠어요. 그러면 얘랑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만약에 D에서 AC까지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다고 쳐요. H 이렇게 내리면 네. H 이렇게 내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닮은 꼴이잖아. 네. 그래서 닮은 꼴에 선의 길이의 비를 통해서 뭘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삼각형 A, E, F는 삼각형 A, D 그리고 방금 쓴 H 얘가 닮은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원래 삼각형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수선으로 내렸어. 네. 뭐 직각이든 아니든 상관없지만 수선으로 이렇게 내렸어.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이쪽 변은 12고 이쪽은 9잖아. 밑변이 15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A와 B로 나눈다면 12의 제곱은 A 곱하기 15. 그죠? 9의 제곱은 B 곱하기 15.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이유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몇 대 몇의 비율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아직 모르니까. 아, 여긴 아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아직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AAF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직각 삼각형 얘랑 좀 큰 애랑. 그래서 얘는 지금 2분의 15라는 거 아는데 요 길이를 아직 몰라. 그래서 요만큼만 구해서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죠. A의 길이에요. 필요 없다. 그래서 얘는 144는 15A다. 그러므로 3으로 나누면 3, 4, 12, 3, 8, 24, 4, 5A다. 그러면 A는 5분의 48이 나와요. 네. 그럼 5분의 48은 이 큰 삼각형의 밑변이니까 2분의 15 대 5분의 48, 2분의 15 대 5분의 48은 몇 대 몇이니? 통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양변에 5를 10으로 통분을 한다 치면 5를 곱하니까 75, 5 대 여기는 3 곱하면 3, 4, 12 네, 96. 96이다. 그럼 여기는 3으로 나눠지겠네요. 2, 5 대 2, 3, 2 25대 32? 숫자가 좀 이상한데 25대 32의 비율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EF와 EF의 길이죠. 근데 네. DH의 길이로서 구하면 되겠다. A 길이 구했대잖아요. 어디요? 잘못했어. 네. 그래서 EF의 길이를 구하려면 EF와 네. 대응되는 건 DH다. 근데 얘는 높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 곱하기 9는 15 곱하기 H잖아. 네. 그러니까 H는 15분의 12 곱하기 9다. 그러면 몇이? 5분의 12? 36? 맞지? 네. 네, 5분의 36이 나와요. H가. 근데 지금 이게 H야. 그리고 이게 EF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다 거의 다 구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X, EF 대 H, 5분의 36은요. 25 대 32. 이게 약간 이상했는데 그냥 분수를 써도 될 걸 그랬다. 그지? 네. 얘도 분수로 나오니까. 그래서 얘네 둘 곱한 것과 얘도 곱한 것이 같다. 5분의 36 곱하기 25는요. 32X다.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5 나오네요. 그죠? 그럼 얘는
4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8, x, 4, 9 곱하기 5 이렇게 x는 8분의 45 이렇게 나와, 분수로. 아무튼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대빵으로